청주 오스코, 오송역 앞에 세워지는 충북 최초의 대형 컨벤션 센터의 이름입니다. 오늘 상장식을 했고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년 9월 문을 열면 충북의 첨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오송역 앞에 들어선 거대한 철골 구조.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입니다. 16개 대들보 가운데 마지막, 길이 74m, 135톤짜리 육중한 트러스가 기둥 위로 서서히 올려집니다. 외부 공사의 마지막 단계로 상량식을 한 건데 처음 사업에 착수한 지 9년 만입니다. 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바닥 면적이 최대 600부스까지 넣을 수 있는 1층 전시장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총 사업비 2,318억 원, 대형 콘서트도 가능한 전시장과 2,000석이 넘는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미술관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9월 개관하게 되면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인 오송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셈입니다. 제대로 된 클러스터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이곳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교류하고 자기 제품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오스코가 그렇게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제조업 기반의 충북이 마이스, 즉 국내외 컨벤션과 전시, 회의, 포상 관광을 아우르는 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됩니다. 오송역에서 걸어서 10여 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닿을 수 있고 주변에 이렇다 할 컨벤션 기능이 없는 마당에 정부 세종청사와 보건의료국책기관, 첨단 기업들의 수요가 많다는 게 강점입니다. 15,000년 전 소로리 벽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외관은 충북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로리 벽시를 모형을 따서 건축되고 있는 그 랜드마크적인 건물로서 대한민국 중심의 우뚝선 그 전시관으로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특별히 충북 청주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오스코 바로 옆 상업용지에는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등을 유치할 계획인데 고금리에 불황의 파고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건을 완화해서 빨리 분양을 할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집합체를 만들 것인지가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상업용지 8,500평이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가 컨벤션과 마이스가 종합이 되는 그런 특화 단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스코 부지 안에 내년까지 324억 원을 들여 외국인들이 머물며 한국의 미용을 배우는 오송 국제 K-뷰티 스쿨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